같은데요. 투 동사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투 동사죠. 그래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돼서 이게 명사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달리다가 뭐로 바뀌는 거야? 달리기로 바꾸는 거죠. 그죠? 우리말도 달리다라는 동사에서 다자 빼고 기자 붙이면 명사로 바뀌잖아. 먹기, 놀기, 달리기 이런 식으로. 그지? 투 동사 마찬가지야. 동사에다 투를 붙이는 것으로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야. 영어에서 명사라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명사는 뭘 얘기한다? 주어, 목적어, 네, 보호를 얘기한다. 좀 이따 목적어 할 거고 일단 주어랑 보호 먼저 보자는 얘기지. 그치? 근데 여기 보면 to get enough sleep이 주어거든.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가짜 주어를 앞에 놔두고 진짜 주어를 뒤에 빼죠. 이렇게 많이 쓰이지.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중요하다죠. 주어 쓰였으니까 명사 좀 보기를 한다. 보호 쓰이는 건요, 비동사 플러스 투정사에서 해석이 몸만 겉이라고 해석되면 얘가 보호 쓰였다고 해요. 그 나의 꿈은 네,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죠. 보호로 쓰인 겁니다. 그치? 주어로 쓰인 것과 보호로 쓰인 것 같습니다. 네, 1번, A, 1번의 주어가 여기부터 어디까지니? 2부터 어디까지야? 노블스까지가 주어지. 이제가 동사고요. 이게 투 정사가 주어일 때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is가 써야지 아가 쓰이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안 쓴다고 했죠. 주어 너무 기니까 앞에 가짜 주어를 앞에 쓰고 진짜 주어를 뒤로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해석하면 재밌다. 뭐가 재밌어?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은 재밌다. 이번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야? 2부터 어디까지? 캐릭터까지가 주어지. 너무 길지? in 놔두고 그 다음에 to right를 네, 뒤로 빼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어렵다. 뭐야 어려워? 쓰는 게 어렵죠. 일본어 캐릭터가 문자란 뜻이야. 일본 문자를, 일본 글자죠. 그러니까 일본 글자를 쓰는 것은 어렵다. 다시 3번의 주어부터 어디까지라고요? to부터 drums까지 주어죠. is가 동사지? 근데 이렇게 안 쓰고 is 쓰고 to play를 뒤로 빼죠. 가주어, 진주어죠. 앞에 가짜 주어, 가주어라고 하고, 뒤에 진짜 주어, 진주어라고 불러준 거야. 진짜 많이 쓰이고. 나의 가장 좋아하는 춤이다. 뭐 하는 게? 드럼을 연주하는 게 나의 가장 좋아하는 춤이다. 다시, 2부터 어디까지? vegetables까지가 주어야 이세 동사고요. 명사 좀 보이죠? 투 명사의 주어를 쓰면 명사 좀 보이지? 가짜 주어를 쓰고, 진짜 주어를 뒤로 뺀다. 그래서, 좋다. 너의 건강이 좋다. 뭐가? 야채를 먹는 게. 가주어 진주어. 보호로 쓰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 몸만 겉 이럴 때는 보라고 했지. 나의 취미는 그 배우를 직접 보는 것이다죠. My hope, 나의 힘이는 소망은 그 배우를 직접 보는 것이다. Is to see. 보호로 쓰는 명세용법. 민지의 목표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 되는 것이다. Is to become. 다 영작하면 그녀의 그의 꿈을 로봇을 발명하는 것이다. His dream is to invent a robot. 인벤트 발명하죠. 다시 1번에 이시 뭐라고요? 가짜 주라고 했죠. 진짜 주가 뭐야? Two worst tennis shoes가 진짜 주어죠. 해석은 힘든 일이다. 뭐 힘든 일이야? 테니스 신발을 테니스화를 신발을 빤다는 이상 신발 빤. 신발을 세탁한다거나 신발을 빨다. 아무튼 신발을 워시하는 것이 힘든 일이다. 진짜 주어 뭐야? Towards the puzzle in an hour 주어지. 불가능하다. 뭐가 불가능해? 퍼즐을 끝내는 게 불가능하다. 한 시간 안에. 가주어 진주하고 있죠? 이 뭐가 진짜 주어? 이게 진짜 주어지. 좋은 아이디어다. 뭐 하는 게? 갖는 게. 네. 체크업이 건강 검진이죠. 검진. 누구와? 치과 의사와 검진을 갖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네, 좀 빨리 한 경향이 있는데 좀 알아듣기 쉬울 거라서 생각해서 빨리 했습니다. 한번 영장을 해봅시다. 해볼게요. 자전거를 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근데 자전거를 타는 것은 너무 길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It is a good 운동. Exercise. 네, exercise. 써주고 진짜 주어 써야 되겠죠. To ride
a bike. 나의 소원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보스란 얘기지. My wish is to pass the test. 아니면 exam 해도 되고요. 그렇죠? 테스트로 합시다. 이제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쓰였으니까 명사죠. 몸만 겉이라고 쓰였으니까 보호. 그렇죠?